제가 3년 동안 머리를 길러왔는데요. 사실 제가 머리를 기른 이유는요.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머리를 길러왔는데요. 사실 제가 머리를 기른 이유는요. 어머나라고 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 길러온 머리를 해결을 하러 갑니다. 한 15년 됐네요, 벌써. 한 곳에서만 머리를 잘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부터 3년은 우리 원장님을 뵙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원장님을 뵙고 머리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온 사이에 이사를 왔어요. 이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H438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다가 원장님이 큰 마음을 먹고 얼마 전에 상호를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카이정 헤어 부평 갈산점이라고 합니다. 매장 시설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 그 자체고 직원과 서비스는 그대로입니다. 날이 좀 풀리면 여기 테라스에서 커피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만이에요 도대체? 잘 지내셨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머리 이렇게? 아니, 한 번도 안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촬영 좀 하려고요. 네, 샴푸 먼저 하고. 아, 할까요? 아, 네.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네. 온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샴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도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마무리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 그 머리를 기부용으로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을 묶어서 네. 자를 거고 스타일은 알아서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니 맞죠. 이사 가시기 전에 자르는 게 마지막이에요. 머리숱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있나 봅니다. 원장님이 자를 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잘렸나요? 아. 저의 3년 넘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 한 지. 아.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길러보니까 긴 머리 유지하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최근에 인스타 활동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던데 해야 돼가지고 머리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적응하는 거죠 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 네. 계속 성장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바빠서 꾸준하게 못하는데 편집하고 있어요. 저 애들도 많이 컸죠. 애들은 쑥쑥 크더라고요. 매장이 쉬는 날 있어요? 모레는 쉬고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쉬시고 혹시 이렇게 기부한다고 머리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손님 중 가끔 계세요? 어린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가발 만들어주는 단체가 있어요. 어머나라고 제 주위에 암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력이 없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잘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받으면 풀고 잘 풀어야 돼. 쌓아놓으면 안 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는데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푸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많은 걱정도 좀
그렇지, 그것도 그 중요하고. 그런 건 좀 이점이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업적이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궁금하지 않을까? 네, 네. 쿠션 대를 그렇습니다. 연기 같은 거는 안 하신 거죠?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흰머리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 약간 새치? 새치인가요? 뽑으면 안 좋다고 그때 그러셔가지고. 하나 진짜 오랜만에. 어우, 4년? 그러니까요. 이제 뉴욕 다녀오시고 뭐 어디 또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그게 마지막? 갔다 오고 코로나 걸렸죠. 그치. 마실 거 드릴게요. 아,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느낌. 진짜 잘 갔다 오신 거네요. 요즘 힐링 좀 되셨어요? 많이 됐죠? 그치, 더 빨리 가지. 근데 진짜 휴식은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시간 내셔서 가끔 이렇게 하셔요. 바쁘셔도. 그래도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같이 야유회도 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쵸? 고맙습니다.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실 것과 다과를 내주시는 정성은 여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머리를 하러 간 거라서 이것저것 부탁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머문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얘긴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손님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장님을 만나고 단 한 번도 머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몇 가지만 물어보시고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H438 아니죠. 이제는 카이정 헤어 부평 갈산점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곳에서 머리를 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내 돈 내 산입니다. 네. 너무 올라오셔서. 너무 맞아요. 들어가주시면 안 나오자면 풀어드릴까요? 아, 네. 샴푸실에 있는 의자가 안마 의자예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어서 그런지 안마 의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샴푸하는 내내 안마를 해주니까 더 좋은 거 있죠? 없습니다. 일어날까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네. 아재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머리하고 나가면서 결제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네이버로 예약해주시겠죠? 네, 예약은 네이버로 했어요. 네. 저희가 네이버 페이랑 카톡이도 해주시면 저희가 할인에 들어가시는데 네. 결제해 주시는데 네, 네, 네. 저희가 네이버 페이 네. 보내드렸거든요. 네.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네. 금액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 앉아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안 그런 척 했지만 신기하더군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드라이가 더 많아서. 네, 말리기만 해요. 그냥 길어져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넘어가는 게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잘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한데요. 오늘은 이 자른 머리카락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종기 보내려고요.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네, 결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획득할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